1957년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외계인이 왔다 갔나? 옛날 얘기했고. 네. 이게 팬더랑 깁슨이 난리가 났죠. 그렇죠. 57에 이제 험버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네, 완전히 기타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네, 세스 러버가 네. 험버커를 개발을 하면서 드디어 험노이즈가 캔슬링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취향이 조금 더 다양하게 반영되기 시작한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깁슨에서 그 이전에 이제 52년도부터 레스포를 출시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델들이 좀 확장이 되다가 57년도부터 이제 험버커가 박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58년도에 이제 썬버스트 모델이 네, 나오면서 네, 좀 이뻐지기 그, 시작했죠. 네. 디자인도 점점 화려해지고 그렇게 5960 잘 나오는가 싶더니 6일에는 이제 SG가 나오면서 요 레스폴 형태가 잠시 사라졌고요. 63년도 때는 레스폴이라 엔도서 계약이 끝나면서 아예 레스폴이라는 모델명 자체가 사라져버리고요. 네. 나중에 깁슨에서 팬들이 내 레스폴 내놔라 살려내라 이래서 나중에 다시 살려내게 되는 네. 정말 역사의 그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었던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네 가장 최초로 네 레스폴에 날개를 달았던 게 바로 이 57 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7 레스폴 골드탑 리이슈 오늘 시리얼 넘버 791332 모델을 할 건데요. 예전에 저희가 작년 6월에 57 레스폴 골드탑 다크백 글로스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그때가 5272,000원 이었고요. 지금은 549만원 가격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선생님 그때는 깁슨 골드바 네. 저는 입맛 또는 옛날 통닭 이렇게 99가 됐는데 저희 예전에 그 다크백들을 보면 다크백이 실제로 엄청나게 다크했어요. 그 아 짙은 브라운색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색이라 그래요?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고요. 진짜로 실제로 다크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색과 이 색의 중간 정도 되는 예. 굉장히 검은 느낌이 강한 색이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까만 건 아니었고. 예.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어디가 다크예요? 이건 그냥 브라운백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아무리 그 사이트상에 살펴봐도 다크백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오피셜하게.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조금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 했더니 실제로 지금 다크백이 이걸 갖고 그냥 다크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비슷하네요. 네, 예. 사이트상에서 그냥 예. 이 색을 다크백이라고 하고요. 안다크백은? 안다크백은 실제로 완전 안다크백이에요. 네. 이게 안다크백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위에 그 색상이 탑 색상이 약간 조금 어두운 게 뒤에가 안다크백이고요. 예. 살짝 밝은 게 다크백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조금 밝다라는 거죠. 밝은 거죠. 네, 이거보다 예. 조금 더 어두우면은 이제 뒤쪽이 안다크백. 아, 네. 그러니까 앞뒤 콘트라스트 차이로 그렇죠. 따지나봐요. 지금 얘는 조금 밝고 뒤에는 더 어둡고 예. 그리고 그거 말고 다른 모델은 조금 더 어둡고 뒤에는 덜 어둡고 덜 네. 그래서 콘트라스트는 이게 좀 더 많은 예. 모델. 그래서 이거를 다크백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크백.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다크백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크백이에요.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549만 원. 싸다. 지금 뭐 다른 모델들보다 200만 원이 저렴한 오늘 했던 모델들 중에 최저가 모델. 아우, 좋은 기회. 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9cm, 무게는 386입니다. 두께는 48에 52. 이건 뭐 다 똑같아요, 지금 보면. 네, 12프렛 뒤뚤레 81. 지금 뭐 무게 빼고는 나머지 스펙들이 다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행인 건 4대 다 3.9를 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없네요. 3. 뭐 6 후반대에서부터 네. 3.8 뭐 이 정도까지 네, 나왔습니다.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탑이고요. 안 보이죠? 네, 플레인입니다. 플레임 아니고요. 플레임 아니고 플레인 메이플탑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니트로 셀룰로스 VOS 빈티지 파티나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마호가니 청키 C쉐입 느기고요. 그리고 클러슨 싱글 라인 싱글 링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일론 너트의 너트 너비 42.85mm,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지펑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네, 프렛은 22 히스토리 깁슨 내로우 톨 프렛이고요.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 톤, 3위 픽업 셀렉터, 노와이어 ABR1 브릿지에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톱바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이고요. 요거는 더블 골드 위드 다크백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골드 위드 더블 골드 위드 다크백 쌍금 흑백 네, 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사운드로 올게요. 이게 팬더고요. 오우, 오칠 같네. 약간 팬더 소리나. 확실히 좀 미들이 진하죠. 예, 네. 그 조금 더 옛날 네. 소리가 나요. 네. 확 빈티지잖아요. 예. 저 마샬로 해 보니까. 좋다. 아, 팬더의 드라이브 듀얼리스트 1. 좋네요. 아, 좋다. 레드라. 오구드랩에서 좀 더 원초적인 느낌. 예, 원초적이고 네. 더 뭐랄까 공격적이라고 그래서. 네, 맞아요. 예, 저... 마샬 게임. 원초적이면서도 조금 더 사납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매력이 예. 좀 있습니다. 조금 좀 깁슨답지 않은 약간 텔레캐스터 분위기가 좀 있고요. 좀 거친 느낌이죠. 예. 그게 바로 꺼끌하고 조금 원초적인 느낌. 그 개인도 오팔처럼 그렇게 기름이 줄줄 흐르진 않고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냥 그렇습니다. 살짝 발려 있습니다. 기름에.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조금 더 어떤 생동감 넘치는 사운드, 좀 원초적인 그런 느낌 네,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59보다 57이 쪽이 네, 더 조금 더 네, 매력 포인트도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쓰기엔 59가 더 편할 거고요. 저 부드러우니까. 예. 네, 이건 약간 좀 발라드 같은 예. 느낌에다 묻혀볼게요.
조금 원초적인 사운드에다가 발라드 묻혀보니까 또 특이하네요. 네, 이렇게 원초적으로 잘 어울리네요. 오칠까지 잘 모니터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뭐 댓글 읽기, 아, 뭐 지난 시간에 드래곤볼 한 김에 드래곤볼 입고 있는 그 회차들을 다 리뷰를 읽어드리자면은 저희가 한 3개 정도가 그걸로 올라갔는데 울트라 재즈 마스터, 울트라 재즈 마스터에는 사실 뭐 별 댓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SK 영어 연구소님, 엇 이누쌤 의상이 흐흐흐 이렇게 해주셨고요. 혹시님이 50 티셔츠 시선 강탈 이렇게 해주셨고. 아, 50 티셔츠라고 그래야 되는구나. 네, 50 티셔츠. 그 다음에 초사인인 5000이라고 막 으아 막 이렇게 시작한 게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그거 하면서 진짜 현타가 되게 세게 왔었는데 저스틴 S님이 10만, 100만 수치심이 측정 불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셨어요. 아, 그걸 보는데 아,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어갖고 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 그냥 넘겼어요. 네, 볼 수 없어요. 아, 수치심이 100만이야. 네, 채식주의자 돈스파이크님, 아 이분 진짜 너무 닉네임이 너무 웃기네. 남의 크인이 만든 오렌지 앰프 크크크크. 오늘 썸네일이나 인트로는 정말 전투력이 측정 불가 크크크크. 락맨님 자자라 드래곤볼. 네무반에서 일어나면 병장을 죽이고 싶습니다. 크크크. 이게 뭔 소린가요? 하고 제가 그 물어봤더니 드래곤볼놀이라는 거를 하는 부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뭐 그 구슬 같은 데 바둑알 같은 데다가 막 일성구 이성구 이렇게 쓴 다음에 네무반에다가 확 던지면서 드래곤볼 찾아 이러면은 그 이제 후임들이 일어나고 자자라 드래곤볼 해서 다 찾을 때까지 그 노래를 멈추지 못하고 다 이렇게 찾아야 된답니다. 일종의 가혹행인데. 가혹행이죠. 그래갖고 다 찾아가지고 오면은 뭐 소원을 뭐 하나 뭐 들어주는 뭐 소원을 잘 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고 난 다음에 다 찾아면 바로 다시 쫙 뿌리면 자자 드래곤볼. 그래서 그걸 찾아야 한다는 네, 최악의 드래곤볼놀이. 그래서 네. 아침에 일어나면 병장을 죽이고 싶겠군요. 네,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타짐님, 아, 나 이분들 크크크크 두 분 같이 있으면 병맛 코드 잘 맞으시네요. 네, 리브라 리브라 SY님, 드디어 인우 형님도 맛이 가버렸다. 크크크크. 이병우님, 미쳤다 진짜. 크크크크. 네, 다들 즐거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네. 그 옷이 있어서 입고 왔다가 그게 일파만파로 굉장히 큰 나비 효과를 만들어서 최피님도 쓸데없는 데다가 네, 에너지 쓰시고요. 네. 썸네일 하시느라. 야, 네. 그거 어떻게 만들었대? 그거 깜짝 놀랐어요. 네. 하여튼 네, 정말 쓸데없는 재능 낭비의 네, 즐거움이 뭐, 있었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다크나이트. 아, 요게 다크나이트겠군요. 네. 지난 시간이 레몬나이트. 요게 다크나이트. 네. 다크밤. 저는 약간 이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조금 더 좀 어리다는 느낌? 네. 좀 혈기왕성한 네. 청소년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리다란 느낌으로 오찔찔이. 오찔찔이. 네. 오찔찔이. 네. 오찔찔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찔찔이 아니고 오찔찔이. 어우, 좋아요, 이거. 어우, 자꾸 치고 싶어. 야. 청소년 같은 기타. 네. 굉장히 기운이 넘치고 예. 아직까진 정제되지 않은 그런 매력이 있는 기타. 57? 철이 덜 들었어요. 맞아요. 예. 좀 그 느낌이 있습니다. 57. 하지만 그런 생동감 있는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바로 그런 기타 청춘의 57 같이 예. 보셨습니다. 네, 선생님 점수 변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예. 9.5, 8.5 가겠습니다. 9.5, 9.5, 9.0이죠. 네, 9.5, 9.0. 네, 여러분들 뭐 저희도 지금 기억 안 나는 걸 보면은 거두가 마음대로 쓰는 거죠. 랜덤 점수 해도 예. 돼 이거. 네. 9.5, 9.0. 예. 다음 시간에 또 저희 재밌는 시리즈 가지고 이런 시바시 시리즈, 예, 시바 시리얼 바이 시리즈, 시리즈. 네. 시리얼 바이 시리얼. 네. 그러니까 시리얼 바이 시리얼 시리즈니까 시바시시, 시바시시, 네. 시바시시 네. 또 저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